자, 유형 5번. 유형 몇 번? 유형 5번. 우리 저번 시간에 극한의 상식에 대해서 했었지. 맞아요? 상식 옆에 뭐 했었지? 몰상식 했었네, 몰상식. 몰상식 기억나? 너 얘기해봐. 몰상식. 그렇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가 1이 아니죠.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죠. 여기 상식이 아니에요. 무한대 곱하기 0도 0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0분의 0도 1이 아니에요. 0도 아니고 상식이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쟤네들이 극한의 몰상식이들은. 몰상식 4가지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값들의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쟤네들을 부정형의 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부정형의 극한 값. 알겠죠? 이름 몰라도 돼. 알겠지? 야, 이렇게 부른대.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유형 5번이야. 0분의 0의 꼴, 유리식이에요. 0분의 0의 꼴, 유리식. 알겠어? 0분의 0의 꼴, 유리식.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가로. 여기 이제 식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를 넣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간대. 그리고 넣어봤더니, 분자가 0으로 간대. 그러면, 쪼갤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수렴하면 연산이 가능하다. 쪼개고 합칠 수 있다. 이해해? 그런데 수렴을 하잖아. 근데 쪼개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못 쪼개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저번 시간에 수렴하면 연산 가능하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극한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데 나눗셈은 0이면 안 됐었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 지금 돼?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은 못 쪼개. 알겠어?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죠? A가 들어가면 0이야? 여기도 A가 들어가면 0이야? 그럼 둘다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뭐가 가능한지? 약분이 가능해지겠네. 이해해, 안 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0분의 0의 꼴 유리식은 뭘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분모가 0이 된 인수가 제거됐으니까 들어가면 0 아니지, 이제. 이해했어, 안 했어? 인수분해를 통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자고. 이해해? 이해했어요? 자, 하나 해볼게요. 53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네. 2X 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2분의 x3승 더하기 8이죠.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집어넣어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앞에서 1을 배웠죠. x가 1로 가.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하면 들어가고 쪼갤 수 있지. 쪼갤 수 있잖아. 얼마야?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왜? 얘도 1로 갈때 수렴하고, 얘도 1로 갈때 수렴하니까 계산한 거잖아. 이해했죠? 그런데 얘는 그거 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2 넣었더니 여기 0 나와.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또0 나와. 0분의 0의 꼴이라고. 그러면 지금 계산 못 하지. 이해해, 안 해? 계산 못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니,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니까. 둘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라고 이렇게. x 플러스 2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래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쟤는 2x. x 더하기 2고 빼기 1 이래 되겠죠. 이해했어? 인수분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쓴 것을 봐봐. 이것도 하나 비법인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다며. 그러니까 얘 쓰고, 여기는 어떻게 쓴 거지, 내가? 이게 참, 얘가 2잖아. 그럼 여기 2x 쓴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렇게 그냥 맞춰버린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돼지 돼지? 돼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켜 버릴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0이 되는 인수 죽었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2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이제 쳐들어갈 수 있지.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 그게 극한값인 거지. 예진 이해했어? 어떻게 하라고? 0분의 0이 있고 유리식 어떻게 해? 다시 읽어 빨리. 인수분해 및 유리화를 인수분해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고. 알겠죠? 이제 왜 제거하는지 알겠지? 제거하고 나면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연산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박민준 돼지 목소리 왜 그래요? 자, 제 목소리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56번 한 자, 하나 더. 54번 많이 풀어줄게. 54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네. x 제곱 마이너스 1에 fx 이 새끼 분의 8에 x4승 마이너스 1에 이게 2래. 알겠죠? f1의 값을 구하래. 자, fx가 무슨 함수? fx가 다항함수래. 알겠어?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야? 다항함수가 뭐야? 상수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점점점 n차함수 이건 다 다항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봐봐. 이 다항함수라면 fx가 다항함수라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는 뭐라 쓸 수 있어? 그렇죠. 다 그냥 f a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하지? 다항함수라면 여기 1차 와봐. 그냥 a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연상되지? 2차 와봐. 그냥 a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넣는데 그냥 다항함수면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럼 이거 해보자. 자, 잘 봐. 들어갔어. 얘는 어차피 F1인 거지. 그러면 들어가면 맞아 안 맞아? 얘는 0으로 가네. 얘는 F1이네. 이해 안 해? 그런데 가면 얼마로 가? 0으로 가네. 0분의 0인 꼴이야. 그러니 뭐하라고? 인수분해.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약분하고 그냥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리고 f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1로 가면 이제 뭐야? f1분의 얼마? 16. 그게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어? 되지? 그럼 f를 구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6번 몇 번? 56번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 0 우극한 x 더하기 절대값 x분의 x는 a래. 알겠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이라네. 마이너스 1 우극한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더하기 x는 b라네. 이해하지? 이해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무슨 함수라 그래? 절대값하고 철칙이 뭐였지? 구간 나누라고. 이해해야 돼. 내가 빠른 것도 알려줬지. 근데 안 알려줬나? 자, 그럼 나눠. 그러면 일단 x가 0보다 클 때 맞죠? 2분의 1이네. 맞아요? 맞아? 이해하지? x가 0보다 작으니까 정의할 수 없네. 분모가 0 되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이게 지금 이해한 거지. 그런데 0 우극한이 되니까 0보다 큰 거니까 얘를 보면 돼. 이해해? 그럼 a는 얼마야? 2분의 1이네.
이해했어 안 했어? 아니 이 함수가 이런 함수잖아.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0보다 크면 이 함수야 2분의 1 이렇게 이해해야 돼. 상수함수인 거지. 상수함수 무슨 함수? 0보다 크다에서는 상수함수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 1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그냥.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응. 그런데 얘를 이게 원리지만 소론 빨리 해보자. 빨리 해볼게. 선생님이 리미트 x가 0 우극한 x 더하기 절대값 x분의 x네 맞지? x가 0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0보다 큰 거지? 그럼 얘는 현재 무슨 수야? 들어가면 양수네. 양수지? 그러니까 그냥 x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바로 2분의 1 나왔나?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알겠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거 보자. 지울게.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마이너스 1 우극한. 아니 이것도 절대값 함수네. 이해해야 돼. 얘도 원리대로 하게 되면 어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그지? 0보다 크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이해하노 안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또는 x가 1보다 커.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이해하지? 여기 등호 안 넣는 이유가 뭐야? 문성이 분모가 0될 수 없어서 안 넣는 거야. 알겠죠? 예. 참고로 먼 고로 안 따라해? 먼 고로? 그러죠. 참고로 절대값 x를 나눌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이렇게 쓰지. x가 0보다 작으면 빼기 x 이렇게 쓰잖아. 맞죠? 여기 두모 빼고 여기 두모 이렇게 넣으면 돼 안 돼? 돼? 둘 다 넣으면 돼 안 돼? 돼요? 알겠죠? 어차피 0대 0이고 0대 0이야. 둘 다는 상관없죠. 이해돼 안 돼? 우리는 그동안 편의상 크거나 같다의 등호를 넣는 것뿐이야. 알겠어? 편의상 크거나 같다에만 등호를 넣은 것 뿐이라고. 알겠지?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홍보를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x는 얘는 마이너스 1 우극한이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여기야 여기야 밑이지? 그럼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1로 보내니까 0분의 0이네. 이해해? 0분의 0이잖아.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도 되지 이제. 0분의 0이라고. 그럼 어떻게 약분하라고. x 더하기 약분되는 거지. x 빼기 1분의 x 남네. 이해해 안 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이래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절대값 함수는 철칙이 뭐라고? 나누면 다 풀려. 알겠지? 그런데 좀 빨리 해보자고. 어떻게 해보자고? 좀 빨리 해보자고. 나와 봐. 그러면 이 새끼일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한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 마이너스 1 근처에 0을 잡으면 좀 거시기 하지 않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니? 마이너스 1하고 가까운 거 극한이잖아. 실형아 마이너스 0.9 맞아 안 맞아? 그럼 0.9 집어넣고 빼면 그 음수지? 음수니까 쟤를 어떻게 바로 이렇게 빼낼 수 있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바로 이렇게 빼낼 수 있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얘는 x고 얘는 x 빼기 1 남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뭐가 돼?
얼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분의 1이네? 빼기 2분의 1이네? 왜냐면 아까랑 답이 다르지? 아까 뭐 마이너스 놓쳤어 내가? 어? 아까 마이너스 안 썼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아니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1 맞잖아. 아까 그 시계 다 마이너스 놓쳤나 보네 선생님이. 알겠어요? 이해하지? 다시 해줘? 됐어? 야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도 돼. 이 새끼를 그냥 그려. 뭐하라고? 그리면 이런 함수 아니야? x축에 대해서?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여기쯤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어 이 새끼 당연히 음수네. 이렇게 해도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 이렇게 하고 안 보이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 잘 안 보인다 치면 알겠니? 됐지? 응. 자, 그다음. 자, 이번에 유형 6번.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0분의 0의 꼴 무리식이라고 써 있어? 맞죠? 자,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유리화만 하면 돼. 무슨 화를 하라고? 유리화. 너 유리화 배운 거 중에 무슨 유리화야? 무슨 유리화야? 그냥 유리화라고 안 배웠잖아. 뭐의 유리화 배웠잖아 옛날에. 뭐야? 분모의 유리화라고 배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는 0분의 0의 꼴이 있으면 분자든 분모, 분자도 유리화일 줄 알아야 돼. 그건 분모랑 하는 방식은 똑같아. 알겠죠? 0분의 0의 꼴 무리식 뭐하라고? 유리화. 0분의 0의 꼴 유리식은 뭐하라고? 유리식은 뭐하라고? 그렇지, 인수분해에서 0이 된 인수를 제거하라고. 수업 들을 때 되새겨 이렇게 니네가. 그러면은 더 기억이 잘 남아 집에 가서. 알겠지? 그게 한 방에 잘 기억이 남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되새기라고. 이해했어요? 자 봅시다. 57번 리미트. 뭐 미트? 아 좀 따라해. 그래 x-2분의 따라해라. 이동석 천재. 뭐라고? 그렇지 잘한다.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하면 서울대 가요. 내가 뭐 하잖아 이 새끼. 묘한 웃음 줘요. 너 왜 그래 소문성? 아, 소문으로 듣자니 이 새끼 별론데. 농담이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들어간 0이지? 들어간 0이잖아. 그럼 유리화하자고. 그럼 여기다 뭐 곱하는 거야? 루루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 이해했어? 어 곱하기 똑같은 거 곱해주면 되죠. 이해했지? 그러면 써보자. 써보자. x-2분의 얘는 뭐가 돼? 이거 제곱해도 이거 제곱 빼는 거지?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가 되고 곱하기 루루에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분의 1 이래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렇게 했더니 어 0분의 0인데 오메 0이 되는 인수가 제껴지죠 또 역시. 이해해야 돼.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가 또 뭐가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또 제거한 거지. 이해 안 해? 그럼 제거했으니까 이제 다시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 수렴하는 새끼 맞지? 얘도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수렴하는 새끼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이해하지? 응 좋아.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 들어가. 그럼 이해하면 여기는 4고 여기 2는요 3 더하기 3이니까 6.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할만하죠? 할만하죠? 오케이. 58번 하나 더 풀어보자. 58번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루루에 4 더하기 x 루루에 4 더하기 x 마이너스 루루에 4 마이너스 x 분의 루루에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루에 1 더하기 x. 이해해? 이해하지?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래. 그럼 또 봐봐. 또 들어가봐. 0 들어가니까 0이네. 0 들어가니까 또 0이네. 얘는 0분의 0의 꼴이네. 뭐하라고? 이리 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2고, 얘도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8이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새끼 유리화할 때 필요했던 루루의 4 더하기 x 더하기 루루의 4 마이너스 x 이해해? 그 다음에 루루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루루의 1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4분의 1 되고, 여기 0 들어가니까 얼마? 2네. 여기 0 들어가니까 또 얼마야? 이게 8이 아니라 10분의 4 아니니? 어? 20. 얘들아 집중. 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얼마? 또 2분의 얼마? 4. 또 8이. 이해했어? 이제 지금 되지? 자, 그래서 얼마? 답은 1 이래 되겠죠. 이해하죠? 어? 되지? 얘들아 열심히 좀 해. 제발. 어? 열심히. 누구 하나 입안에서 처지지 마세요. 제발 열심히. 더 일을 악착같이 물고. 알겠죠? 자 됐고 나머지 풀어보시고 완결. 7번 아까 유형 7번 무한대 분의 무한대래요. 얘도 상식 아니지? 맞죠? 물상식이잖아.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또 분모의 뭐의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최고차 항으로 분자 분모를 분자 분모를 뭐한다? 나눈다. 왜 이렇게 하겠어? 이유 얘기해봐. 앞에서 하나 방금 배웠잖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극한의 성질 쓰려고. 그래서 다 들어가려고. 이해했어 안 했어? 극한의 성질 다 들어가려고. 그게 목적인 거야. 알겠죠? 얘 하나 들어줘 볼게요. 보세요. 리미트 머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자 2x제곱에 2x제곱에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뭐 아까 3x 이러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x제곱 더하기 1분의 3x 봤어? 선생님 난리협함? 놀라, 너 놀랬어 지금 선생님이 난리협함을 보고. 맞지? 3x제곱에 x 더하기 1. 자, 2x 제곱 더하기 1분의 3x 3승 더하기 2.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리미트 여러 번 쓰기 싫어서 한 번만 쓴 거야. 알겠죠? 야, 박민준. 무슨 차이가 있어? 이거 세 개 쓴 게 꼭 분모는 똑같네? 분자를 보니까 1차, 2차, 3차네? 그걸 얘한테 어떤 특징이 있어? 얘기해봐.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분자가 다른 거야. 어? 분자가. 아, 그러니까 분자가 다른 건 알겠어. 그러니까 분자의 다른 건 어떤 기준으로? 차수. 그러니까 차수인데 차수를 다르게 써놨는데 뭐와 비교해서? 어? 분모랑 비교해서. 분모 차수보다 작은 거. 분모 차수랑 같은 거. 분모 차수보다 큰 거. 그게 기준이야. 다시 뭐라고? 얘는 분자가 차수가 뭐보다? 분모보다 작은 거. 차수가. 알겠죠? 얘는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같은 거.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저번 시간보다 쉽지? 아직까지 한 거 어려워? 어려워? 저번 시간 여기 앞에까지가
저번처럼 다 쉽지 지금. 딱 해결해야 되겠잖아. 영분행했고 인수분해하라고 유리화하라고 명예자님 제끼라고 이거밖에 안 배웠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껏. 그럼 이제 무한대분해 무한대 배우는 거고. 알겠지? 자, 한다. 그러면 뭐 하래 여기서? 분모의 최고창, 분모의 최고창이 누구야? 이거네. 맞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래. 그럼 2x제곱 말고 그냥 x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뭐로만 나누면 된다고? x제곱 나눠볼게. 왜?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이해하지? 발산하니까.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잖아. 그러니 못 들어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결과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아, 못 들어가네. 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실제로. 뭐 시간 남아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x를 나눠. 그러면 2 더하기 뭐가 돼? x제곱분의 1분의 x분의 3 이래 되네. 이해했어? 그럼 얘 뭘로 가? 얘 뭘로 가? 0 누구야? 그러지 잘했어. 0으로 가잖아. 생각해. 저번에 무한대분의 상수 0이었잖아. 이해 안 해? 얘가 무한대로 간다며. 무한대분의 상수 0이지 민준아. 그럼 얘도 어디로 가? 0. 근데 분모는 0으로 가 안 가? 그럼 0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 다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쳐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얘 뭐가 돼? 쟤는 0이야. 이해 안 해? 분자가 무조건 작으면 당연히 0 되겠네 앞으로. 이해하지? 분자 차수가 작으면 무조건 0이야. 이해했어? 그럼 이해해보자. 자, 얘도 또 생각해봐. 무한대로 가네. 그치? 무한대로 가죠.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 이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이거 뭐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빼면 0이야? 아니지. x제곱하고 x하고는 x제곱이 무지 크지. 10만 대도 얘는 15, 얘는 100이야.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나 1000만 대도 얘는 얼마야? 1억이야. 알겠어? 이해했어? 어? 되지? 어. 얘가 1억만 대도 얘는 1000조야. 알겠어? 지어낸 거야? 10하고 1000만 맞아? 나머지는 다 지어낸 거예요. 그럴싸했지? 그럴싸했지? 그런 진짜인 줄 알았지? 재밌지?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가 빼기든 지랄이든 알겠지? 야, 환경이 되지? 너 환경이지? 성경이야? 환경이야? 환경이? 현. 선생님은 동석이야? 돈석이야? 모르겠다. 선생님 동석이야? 돈석이야? 그렇죠. 선생님 동석. 알겠어? 이스트 스톤. 알겠죠? 무빙 스톤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 봐봐. 그럼 나눠 또. 뭐하라고? 나눠. 그러면 또 2네. 그럼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3에 더하기 x분의 1에 오메오메. 무슨 메? 오메오메. 그죠? 이제 다 쓰려만 상태로 바뀌었지. 다 0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죽고 얼마? 2분의 3.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2분의 3. 그지? 그러면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아. 그랬더니 요 2는 누구야? 누구지? 뭐 맞잖아. 이 3은 누구야? 이거네. 알겠어? 그럼 앞으로 분자 분모 차수가 같으면 그냥 최고차 계수 비율 잃어버리면 되네. 이해 안 해? 나중에 결과는 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오늘 문제 풀 때는 연습하고 결과도 기억하고. 알겠지? 이해했죠? 그럼 예상컨대 얘는 뭐가 되겠어? 예상컨대 어? 크게 얘기해. 자신감 갖고. 틀리면 맞게밖에 더 하냐? 어? 크게 얘기해. 괜찮아. 어? 예상컨대 뭐가 되겠어? 생각을 해. 대가리를 굴려 빨리. 어? 좀 더 굴려봐.
예진아 못 될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어. 니네 충분히 하는. 야 강민이 못 될 것 같아. 아 원리 생각해 빨리 머릿속으로. 못 될 것 같아. 무한대. 오 브라보. 맞잖아. x제곱으로 나누면 분모는 2로 갈 거고 그냥. 얘는 x 살잖아. x 살잖아. x 무한대로 간다며. 그 무한대지. 그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니까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알겠어? 아니 얘 좀 나눠보면 되잖아. 뭘 암산 머릿속으로. 그럼 분모 당연히 2로 가겠네.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이해 안 해? 분자 최고창 아니야. 분모의 최고창이라고. 이해 안 해? 그죠? 그러면 얘는 3x 더하기 x분의 2잖아. 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냥 0으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아 얘는 상식에 읽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네. 이해 안 해? 그래서 분자가 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무조건 뭐라 쓰면 돼? 발산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 안 해? 알겠어? 분자가 작으면 빨리 사진 새겨. 분자가 작으면 0. 어 그럴 수밖에 없네.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맞아 안 맞아? 어 차수가 같으면 계속 비율일 수밖에 없네. 왜? 2분의 3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다 0이고. 이해돼? 이해하지? 얘는 왜 발산하는지. 됐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자. 하나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x가 먼스가 x가 빼기 무한대로 가잖아. 이해했어?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t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알겠어? t로 치환. 그러면 t는 어디로 가? t는 무한대로.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돼 문제를. 알겠지? 이거는 그냥 하나 암기해도 돼. 풀이 기뻐. 내가 그냥 외워야 되는 것도 있다 그랬어. 알겠지?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 어디서든 극한 어디서든. 알겠지? 이해했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t 빼기 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문제 풀어봅시다. 60번 몇 번? 뭐 할까? 62번 하자. 62번. 자 리미트 머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2x제곱에 3x 더하기 5래. 이 새끼랑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 x분의 루트에 x제곱 더하기 1 빼기 2래. 이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해봐. 얘는 보면 원리가 뭐야? 어? 무한대? 못 들어가네? 무한대면 무한대죠. 뭐로 나누라고? x제곱으로 나누라고. 그럼 1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 분의 1 분의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 분의 5. 인정! 0, 0, 0, 0 인정. 무한대분의 상수 0. 그러니 1분의 2. 그럼 애시 당초에 1분의 2. 어? 그러네. 이렇게 확인 한번 하자고 또. 이해 안 해? 그래서 제 값은 얼마야? 2지. 이해했어? 2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무한대로가? 어? 무한대네? 어? 얘가 무한대잖아. 그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뭐로 나누라고? X로 나누면 되지? X로? 그럼 1이네? 1분의. 1분의 x로 나누면 쟤는 뭐가 돼? 루트 안에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눈 거잖아. 그럼 루트 안에서는 x 제곱 되는 거지? 이해 안 해? 그러니 쟤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x 제곱 분의 1 되고 마이너스 x 분의 2 이래 되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 되겠네. 이해하지? 여기 보세요.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같으면 계수 비율이라면서요. 차수 같으면 계수 비율 1
보이지? 어차피 저 새끼 밖에서 보면 X거든. 이해했어 안 했어? 이렇게 확인. 응. 돼지 돼지 꿀꿀. 자, 그 다음에 62번 했고, 그 다음에 63번 몇 번? 63번. 자, fx는 mfx? f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머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분의 fx는 얼마? fx는 3이죠.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ex 제곱에 마이너스 fx 분의 3x 제곱에 4배의 fx.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래. 알겠어? 이해하지?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x분의 fx가 3이라는 거 안에 앞에 조건 하나 있고, 조건 하나 있고, 새로운 극한 구하라네? 뭐하라 그랬어, 예진이? 조건 하나 있고, 새로운 극한 뭐하라 그랬어? 뭐하라 그랬어? 뭐하라 그랬어? 뭐하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이론 정리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론 보잖아. 그 문제 풀다가 나오는 이론도 적으세요. 알겠지? 어? 그러면서 이론을 하루에 한 번씩 눈으로 읽어줘. 공부했으니까. 이해해, 안 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나올 거 아니야. 형태 유지 기억나지? 조건 하나에 새로운 극한 나면 뭐하라고. 형태 유지. 또는 치환인데, 내가 형태 유지 먼저 한다 했잖아. 알겠어? 이해하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세요. 알겠지? 이렇게 대답 못하면 신 다음에 하는 묻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하자. 다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할게. 알겠죠? 내가 너를 시켰는데 네가 대답을 못하면 너가 엎드려 뻗쳐. 그 다음에 너를 시켰는데 대답을 못하면 너가 일주일씩 돌아가면 어때요? 괜찮지? 맞짱 뜨자는 거냐 지금? 선생님 복서요? 선생님 복싱 배우잖아, 몰라? 선생님 복서요? 이해하죠? 어쭈? 그러니까 x분의 fx 만들자. x분의 fx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일단 x로 나눠야죠? 그럼 x 남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4에 x분의 fx네. 이해하면 안 하노? 그 다음에 2x에 마이너스 x분의 fx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가보니까 너는 수렴하는 새끼 맞아 안 맞아? 그럼 너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차소 같은 거 맞지? 그러니 얼마? 2분의 3 이래버리면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선생님 이 상태에서 x로 나누세요. x는 x 이렇게 나눠서 x분의 이거 없어지고 x분의 상수 이렇게 해서 0으로 봐도 괜찮아.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나 보세요. 또 이렇게 봐도 괜찮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 맞죠? x분 근데 이걸 먼저 만드는 게 더 좋아 너네들한테. 이게 x분의 fx가 있기 때문에 꼬리. 내가 가르쳐준 거잖아. 조건 하나 주고 새로운 극한 거라고 하면 형태 유지시키라고. 여기는 형태 그대로 유지시키라고. 그래서 x분의 fx 만들어 놓고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인식하여놨죠. 예? 그럼 저거 지우자고. 설명할 게 있긴 한데 나중에. 이해했어? 되지? 07번 알겠노? 어? 자, 다음에 유형 8번 뭐라고 써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써있네. 알겠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역시 상식이 아니죠. 역시 변형을 시키는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유리화하면 돼요. 머니화라고? 유리화. 알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면 보여. 유리화 무리식이야 분명히. 그런데 주는 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은요 통분만 하면 돼요. 뭔 분만 하면 된다고? 통분. 뭐야 보자고 보면 알아.
자, 64번 보세요. 64번. 리미트 뭐미트? 리미트 x가 빼기 무한대로 가죠. 루트에 x 제곱에 2x 더하기 3 더하기 x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네. 아까 뭐라 그랬어? 빼기 x를 t로 치환하라 그랬잖아 내가. 빼기 x를 t로 치환해. 이해 안 해?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이해해? 그럼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마이너스 t 1에 대한 돼.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봐. 무한대지? 이해돼 안 돼? 빼기 무한대죠. 이해했어 안 했어? 이런 형태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뭐하라고? 그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와. 알겠어? 유리와. 그럼 해봐.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고 나누기 루루 무슨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에 더하기 t 이래 되죠. 그럼 다시 이제 또 t는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네. 이해 안 해? 무한대 분의 무한대지 이제? 빼기 무한대 무한대로 보면 돼. 이해했어? 이해하지? 그럼 뭐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하라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하라고? 아 씨발 방금 했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하라고? 뭘로? 그래 분모의 최고차가 뭔데 몇 차야? 이거 밖에서 보면 1차죠? 니도 1차잖아. 이해 안 해? 그럼 t로 나눠서 풀면 되네? 한 번만 해준다 내가. t로 나눠. 그럼 뭐가 돼? 루루 1-t분의 2에 더하기 얼마? t제곱분의 3에다가 더하기 1 인정. t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t분의 3이지. 이해하노? 그러면 0, 0 죽고 1 남고 1 남어?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해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래 되겠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나 보세요. 유리화 한 다음에 어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1, 1 최고차 계수 비율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최고차 계수 비율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알겠노? 자, 65번. 몇 번? 65번. 1.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 루트에 4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x분의 1이죠. 맞냐? 이거부터 해보래. 뭐야? 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이해하노 안하노?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또 뭐해? 유리와. 그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x 뭐야? 인정. 그럼 루트에 얼마? 4x 제곱 더하기 2x 보이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보여?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보이지? 그럼 무슨 비율? 뭐라 쓰면 돼? 1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2 해서 4 이래 쓰면 돼? 이해했어? 되죠? 2번. 이럴 때는 원리 알지? 분모 문제를 모르나 너? 분모 문제를 모르나 너? x 알겠죠? 최고차 x 되지? 자 2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 x-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이해하노?
이 새끼 극한 값을 구하란다. 이해 되지? 이해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 해봐. 1르면 이거 뭐야? 0분의 1이네. 0분의 1은 뭐야? 0으로 와. 분모가 0으로 와. 생각해봐. x분의 1이야. 이 분모가 0으로 와. 0으로 와. 빨리 유리함수 생각해. 유리함수. 0으로 와. 뭐가 돼? 몰라?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몰라? 이해했어? 원리가 이거 아니야? 함수.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리고. 0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빼기 무한대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무한대네. 그럼 얘는 어쨌든 무한대네. 맞아 안 맞아? 어쨌든 뿔만 무한대야. 이해했지? 근데 여기는 뭐야? 일로 봐. 0이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지. 이해 안 해? 근데 딱 보면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어. 이해 안 해? 통분하고 싶어. 그냥 저 새끼 보면. 그래서 x-1분의 곱하기 4배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뭐가 돼? 통분하면 4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요? 맞아? 그럼 이제 다시 봐봐. 통분해놓고 다시 봐봐. 무슨 형태인지. 1로 가니까 분모 0대네. 분자 0대네. 0분의 0의 꼴이죠 이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0분의 0의 꼴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 죽이고 이거 뭐가 돼? 2에서 얘 하나 빼면 1 마이너스 x죠. 이해 안 해? 2에서 얘 더하면 3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합차로 이해하노? 그러면 얘를 죽이면서 빼기가 하나 남으면 되네. 됐지? 그리고 이제 1로 1르면 어떻게 돼? 1르면 16 분의 1르면 여기도 내죠? 4네. 그래서 4분의 1이 내가 마이너스 있었죠? 이해했어 안 했어? 할만하지? 그럼 사실은 이 무한대분 곱하기 0 이거는 이 꼴을 못 봐도 돼요. 알겠어? 이거 못 보고 이렇게 쓰면 그냥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하면요 그 다음 꼴 상황이 그냥 바로 보여요. 알겠죠? 쟤를 보면 통분은 통분밖에 할 게 없거든. 이해하노 안 하노? 알겠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66번 뭐 하면 되겠어? 66번 뭐? 66번 순서 얘기해봐. 66번 뭐 하면 돼, 첫 번째로? 그렇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 알겠어? 그러고 다 t로 바꾼 다음에 원분, 통분. 알겠지? 이해했어? 67번은 무슨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이해돼 안돼? 이해하지? 유리화 하면 돼. 알겠죠? 뭐 하라고? 유리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그 꼴에 맞춰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끄세요. 쉬었다 하게.